좋아요.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으로요. 오스코텍 보겠습니다. 진스님께서 올려오신 종목인데요. 뉴진스 아니고. 아, 진스. 그렇군요. 아, 여기서도 어제 그 엔터의 그런 후폭풍이 아직까지 남아있나 봅니다. 우리 진스님께서는. 오스코텍인데 네. 31,200원에 30%. 아, 비중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자, 왜 빠지나요?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뭐, 높을 때 사셨게 있네요. 그쵸? 예, 그런 상황이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오스코텍이면 아무래도 뭐 AI, 뭐 신약,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좀 주도주가 지금 공백을 보여주는 가운데 또 이쪽도 좀 움직였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수급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철순 이사께 여쭤보죠. 오스코텍입니다. 네, 근데 뭐 이게 왜 빠졌냐 하면 지금 안 빠진 종목이 없습니다. 이번 주 들어와서 사실. 그러니까 개별적인 문제는 아닌 거죠? 네, 뭐 특별히는 없고요. 일단은 당연히 차익 매물 때문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대다수 이번 주 들어와서 차익 실현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일날 뭐 이슈가 있지 않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고가권에 있었던 종목들은 여지없이 무너진 경우가 많았는데 일단은 요거는 뭐 개인적인 오스코텍의 악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스코텍이 이제 유한양행이랑 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움직임들이 좀 좋았었거든요. 시장 대비해서 또 제약바이오 업종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뭐 당연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레이저 티닙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오스코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2015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유한양행으로 이 회사가 기술 이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얀센 쪽으로 유한양행이 이제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기대감이 좋거든요. 그리고 경쟁사들의 어떤 최근 발표를 봤을 때는 조금 기대치보다 떨어지는 면들이 좀 있어서 오히려 유한양행이라든지 이 오스코텍이 가지고 있는 이 레이저 티닙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계속 올라왔었고 그래서 주가도 함께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게 이제 유한양행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주도를 하고 있지만 이 얀센에 수출하고 나서 이게 상업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 중에서 얀센으로부터 이제 유한양행이 수출하는 이제 로열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부분에서 한 20% 정도를 요 회사가 가지고 오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렉라자 같은 경우도 역시나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이 좋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면 시세는 한번 정도 또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4분기 때 얀센에서 임상 3상에 대한 병용 임상인데 요거 데이터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역시나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일정적으로도 좀 더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뭐 면역 항암제라든지 뭐 알츠하이머 관련된 치료제들, 그다음에 혈소판 감소증 관련된 치료제들 등등등 상당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보너스 개념으로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에도 좀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다만 일단 하반기 아직 생각보다 많이 남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금방 끝날 수도 있습니다. 12월 달 금방 오거든요. 그 안에 이슈가 한번 나와서 시세가 나오면 빠르게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수익으로 연결된 건 없고요. 아직 전체적인 재무제표 상태는 일단 손실이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상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고점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뭐 어제도 뭐 거의 달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최고가 분인 한 5천 원 정도를 일단은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월달 저점 부근입니다. 26,500원 정도 선을 일단 손절가로 보시고 요 안에서 박스권으로 한번 당분간 대응을 해보시고 시세 일정 같은 거 나오면서 시세 분출했을 때는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스권 대응 전략으로 함께 보시죠. 오스코텍 목표가 35,000원 그리고 손절가 26,500원 제시합니다. 네.